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지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관절학회에서 코로나 이후 마련한 웹비나 중에 오늘이 네 번째 웹비나이고, 오늘은 특별히 크로스파이어의 형식을 빌려서 저는 울산의대 김종민이고요. 경희의대 옆에 이상학 교수님과 같이 이번 크로스파이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꼭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학회에서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디스커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증례를 중심으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곧 메인 크로스파이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경희대 이상학입니다. 저는 이제 디스코이드 메인스커스에 있어서 좀 수술이 이럴 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보셨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세 여자 환자였고요. 8개월 전 넘어져 통증이 발생했고, 그때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데 다 아프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니페인이고요. MRI 소견은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별로 아파하진 않는데 다리가 좀 다 안 펴진다는 소견이고, 보면 호리젠탈 테어도 있고 센트럴로도 좀 밀려 있고 이 뒤쪽에 웨어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수술을 할 건지 경과를 볼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앞서서 크로스파이 연자는 저기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이걸 지금 수술하면 조금이라도 티슈를 세밀루나 메니스커스에 가까운 것을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게 호리젠탈 테어가 이미 있고 이제 한쪽으로 센트럴, 그리고 제가 봐서 앞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치료한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다 대학병원 소아 쪽이긴 합니다. 클로즈 옵저베이션을 하셨습니다. 3개월 지나고 환자는 페인 없다 그러고, 6개월 팔로우업에서 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후로 또 13개월, 거기가 2년에 가까운 시간 지난 후에 반대쪽 통증으로 내원하게 됐습니다. 반대쪽 통증으로 찍은 MRI 소견입니다. 역시 다리가 다 펴지지 않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이 왼쪽이 오른쪽 무릎의 후배입니다. 이제 몇 년 후배인데, 즉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왼쪽을 수술 안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이미 오른쪽을 통해서 좀 본 점이 있죠. 같은 이유로 저는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왼쪽은 아까 그쪽과 다르게 뒤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이 더 찢어지는 양상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저도 수술에 동의하는데, 환자가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 저한테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찍어보니
뭐 센트럴로 거의 이제 다 디스플레이스 됐고 결국은 2년 전이 상태가 2년 만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나이는 13세에 불과하고요. 결국 뭐 어느 쪽부터 수술할지는 뭐 저희가 잘 알지만 자신 있는 쪽, 그 다음에 지금 아파하는 쪽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했고 왼쪽은 이제 뒤로 밀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앞쪽에 찢어진 거고요. 이제 앞쪽을 리페어를 해주고 리덕션을 시행한 상태에서 이제 파셜 메니섹토미를 하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두께를 많이 얇게 해주는 베벨링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했을 때좀 얇긴 하지만 이 정도 메니스커스가 남아 있었고 반대쪽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에, 이렇게 둬야 될지 13세밖에 안 되는 게좀 문제긴 합니다. 심지어 힙에도 문제가 있군요. 아닙니다. 힙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둘 건지, 근데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볼 건지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넣어보았습니다. 왼쪽 수술을 했을 때, 오른쪽을 같이, 다이그노스틱 아르토스코프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왼쪽을 이상학 교수님이 잘 수술하셨는데 이 환자가 이 오른쪽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왔다면 솔직히 리덕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저는 수술을 따로 이것 때문에 마취를 하자고 시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수술하기가 좀 두려웠고요. 이 환자가 왼쪽에 괜찮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리페어가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수술하고 기록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런 환자 수술하지 말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좀 갭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리덕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힐링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굉장히 다행히도 얇고 좀 작지만 비교적 괜찮은 위치에 놓였고 오른쪽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2년 13세, 15세 때 이런 게 됐고요. 19세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지만 발구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발구스가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미 스포도 좀 생겨 있고요. 굉장히 활동을 절대 체중 늘지 말고 자세 주의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니요, 코멘트 끝나시면 제가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런 환자들을 전 종종 봅니다. 이게 19세인데 이미 다 없어졌고 7년 전 MRI 갖고 오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지금 히아투스 쪽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찢어져서 증상이 있어서 온 거기 때문에 되게 중고등학교 때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저는 꼭 얘기를 하거든요. 예. 반대쪽? 반대쪽이야 뭐안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볼수 있겠지만 이 환자도 이렇게 있는데 6년 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 막 아플 때나 오지 어느 정도 웨어링 되면서는 그냥 적응하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환자는 결국 리페어를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그 이후에도 이게 환자가 아프다고 계속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찍어보니 반대쪽이 이미 카틸리지도 안 좋고 찢어져 있는데 별로 그냥 증상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뭐 수술하고 결과들이야 이제 아무래도 파셜 메니섹토미하고 리페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 스터디들을 좀 해보고 디스코이드 수술하고 팔로우업을 이제 노말과 비교해 봤는데 절대 노말로 못 만들죠. 근데 그렇게 안 좋았던 팩터 중에는 이미 쉬프트가 됐고 리페어까지 한 경우들이 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열이 진행되기 전에 잘 보고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코멘트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incomplete discoid와 complete discoid가 찢어지는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네. 즉, flap 테어나 radial 테어는 incomplete에서 많이 발생하고, 네, 맞습니다. complete 타입은 주로 horizontal 테어 또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딘가로 밀리는 일종의 버켓핸들 테어로 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두 테어의 예후가 어느 한쪽은 좀 양호하고, 한쪽은 시기를 놓치면 대단히 불량해지기 때문에 잘 감별하시는 게 좋겠다는데 동의하고요. 네.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이 환자의 먼저 이제 심했던 오른쪽을 보셨을 때, 꼭이 환자뿐이 아니라, 한쪽 무릎이 안 좋아서 디스코이드 테어인 것이 확인하셨을 때, 특히 어린아이에서,
증상 없는 반대쪽에 MR을 루틴하게 찍으시는지요? 안 찍으시는지요? 저는 뭐 입원해서 꼭 찍으시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꼭 찍어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늦게 증상이 굉장히 인시디어스하게 온셋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MRI를 이제 굉장히 남용해서 찍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수술을 하게 될 환자면 입원해서 루틴하게 양쪽을 찍는 것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2세 여자 환자고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무릎 통증입니다. 보면 어느 정도 스포가 벌써 생겨있는 양상이고 얼라인먼트는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MRI 소견은 이미 이렇게 센트럴로 디스플레이스 된 메니스커스가 보이고 뒤쪽에는 보이지 않고 카틸리지 리전이 있으면서 앞쪽에만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결국 디스코이드에 웨어링이 있는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 버킷핸들로 보시는 건지 의견이 어떠신지요? 잠시 네, 아마 좌장님께서 도착하신 모양인데 지금 들어오시나요? 네. 이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 버킷핸들 테어가 오리지널리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의 버킷핸들일 것이냐 아니면 정상 세밀루날 메니스커스의 버킷핸들 테어인 것 같으냐라는 네, 질문이셨는데 네. 뭐 사실 MRI만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세지탈 이미지에서 뒤쪽에 메니스칼 티슈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럼 다 앞으로 밀렸다는 뜻인데 엔트리어에 밀려있는 티슈의 양을 보면 전형적인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에 밀린 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루날 타입의 LM의 버킷핸들 테어가 아닐까,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 그러면 리페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실지?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가 22세였죠. 굉장히 젊은 환자고 이 환자에겐 마지막 기회이니 얼전트하게 리페어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리페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해 두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디스코이드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카틸리지 리전도 있고 이쪽에 한쪽을 밀려 있고 뒤쪽에 보이지 않고 앞쪽에 하나로 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수술 전날 루틴으로 반대쪽을 찍었는데 반대쪽이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디스코이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걸 볼 때도 거의 디스코이드에 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포플티알 텐던이 보이고 근데 어느 정도 리덕션이 되는 모습을 보고 물론 컴플리트하게 리덕션이 안 됐지만 이거 이러다 리덕션이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이제 수출을 해서 더더 당기면서 하니 거의 리덕션이 됐고 다행히 그 리페어가 잘 시행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6개월 팔로우 했고 14개월 팔로우 했고 뭐 잘 지내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버킷핸들 테어와 이제 디스코이드 사실 디스코이드가 더 많고요. 구별점은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버킷핸들 테어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는 저희가 버킷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스코이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이제 아주 젊다면 한번 정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대쪽을 또 한번 참조해서 반대쪽 혹시 정상이면 그런 것도 참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런 비슷한 예지만 뒤로 이렇게 심하게 밀려 있어 보이지만 나이가 아주 젊은 경우에는 리덕션도 되고 리페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젊은 나이에서는 그래도 리페어를 일단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넘어갑니다. 예, 좀 우리가 좌장 김진구입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만큼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뭐 그 모든 사람을 다 수술하기는 어렵고 또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놓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조금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37세 여자하고 4개월 전 계단 내려온 후 통증 발생, 뭐 맹머리 기형이 포지티브 보이고 이 정도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라인먼트는 뭐 미니멀하게 바로 쓰고. 그런 환자에서 뭐 수술을 선택하실 건지 지켜보실 건지 의견. 아주 애매합니다.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메니스칼 티슈를 완전히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중년의 애매한 나이인데요. 환자의 증상의 시베리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빙웨이가 예를 들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발생할 정도라면 간단한 메니섹토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보다 훨씬 양호한 증상이라면 수술하지 않고 둬도 장기적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얼라인먼트도 바로 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자는 뭐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 리페어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쪽 페리페랄에 잘 남아 있는 티슈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 4개월 정도 됐고 한다면 뭐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말씀하신 대로 카틀리지도 비교적 괜찮고요. 결국은 이게 위에는 인택트한데 아래쪽이 먼저 뚫리는 경우고 호리젠탈 이후에 쉐어링 포스가 가면서 아래쪽이 먼저 뚫리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퍼포레이션이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퍼가 인택트하더라도 꽤 심ptom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하고 뭐 인택트한 메니스커스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거고요. 물론 안 아픈 환자를 하진 않고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요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 페리페랄 메니스커스 없고 완전히 안으로 밀려 있는 경우. 물론 이 환자는 수술을 하고 리페어도 시도해 봤습니다만 리페어는 불가한 케이스였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소견인데 이쪽은 뭐 수술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페어가 안될것 같으면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요 가운데를 없애보고 여기를 없애봐서 여기가 좋은 환자는 훨씬 수술도 간단하고 편하고 이런 환자는 아마 리페어도 힘들 거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저는 굳이 적극적인 수술은 권하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크로스파이어 자리이고 두분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증례를 잘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논쟁이 있어서 나는 수술하겠다, 나는 수술 안 하겠다보다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본것 같습니다. 좀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10%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직 정확한 대한민국의 통계 알기 어렵고. 확실히 우리가 이제 외국이나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측성도 많고 콜라겐의 기형인데 선천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콘제니탈 아노말리인지 디벨로먼탈 디소더인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실관절 학회나 관절염 학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품고 가야 되겠죠. 왓다나베 클래시피케이션 가지고 예후 판정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지금 35세 케이스처럼 이렇게 이상학 교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지만 페리페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게 굉장히 나쁜 예후이지만 60세가 돼서 그러니까 김종민 교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지만 안정적인 링 쉐입으로 생겨 있는 경우는 잘 적응이 돼서 이제 60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느냐, OA의 정도는 어떠냐, 환자가 최근에 증상을 어느 정도 느꼈느냐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디시전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어떠세요? 이제 가운데가 우리 김종민 선생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빈성희 교수님께서 옛날에 그런 가설을 세웠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티크해지면, 이게 임핀지가 되면서 이렇게 센트럴로 풀링 이펙트가 생기면서 페리페럴은 점점 더 리졉션이 일어나고 줄어들어서 결국 웨이트베어링은 다 없어지고 가운데만 불룩 나오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오해를 일으키는 좀 내추럴 코스가 있다. 이런 가설을 한번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때 동의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종종 보시는지요?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마 좌장님 말씀은 인너로, 즉 나치 쪽으로 그렇죠. 밀린 세그멘트가 원래 메니스커스라는 것이 페리페리가 두껍고
조인트 쪽으로 들어올수록 얇아지는 웨지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인버티드 쉐입의 웨지 모양을 너치에 밀린 프레그먼트가 그러니까 찢어지기 전에도 그런 모양새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것이 나쁜 방향의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잘 찢어질 메니스커스를 앞으로 이 디포미티가 어떻게 테어로 이행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에비던스로 증명을 예. 하지 못해서 논문은 내지 못했어요. 조금 요 케이스 한번 이상학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렇게 가운데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페리페럴은 많이 얇아졌는데 환자가 여기 MRI를 보면은 그 다음에 아주 스테이블한 환자랑 다르게 시그널이 확 앞쪽에 증가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폴로지가 태어가 있는 것보다는 저런 주변의 소프트 티슈의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된 걸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페리페리가 남아 있고 가운데가 두꺼워진 환자를 프로필락틱하게 이제 그 센트럴을 디벌킹해서 제거하는 쪽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증상이 많지 않으면 좀 지켜보다가 결판이 난 다음에 볼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자는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땐 좀 아프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메카니컬 심텀은 아직 좀 없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이제 이 메카니컬 심텀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라테랄 쪽은 항상 익스텐션을 좀 많이 시켜 봅니다. 익스텐션 할 때 환자가 자기 익스텐션을 안 해서 그렇지 정작 다 못 피고 필 때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술 쪽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익스텐션 할 때나 웬만큼 구부릴 때 문제가 없고 그냥 일상생활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 감사합니다. 좀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의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것을 그 리스버그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별도의 모양의 리스버그 타입이 있다기보다는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하이퍼 모빌리티가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학 교수님의 첫 번째 케이스도 모양이나 바이라테랄리티에 좀 약하지만 좀 그 디스코이드 베리언스가 아닐까.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너무 미니멀하고 그거에 비한 리저트가 너무 시비어하게 이제 버킷핸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는 환자가 디플렉션이 될 때 이제 찢어져 나오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의 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교수님 좀 느낌이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질문을 본다고.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질문 조금만. 예, 저희 디스커션을 좀 줄이고 이제 한 2, 3분 내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질문 나온 거를 좀 그 가능하신 분들이 좀 얘기를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 좀 볼까요? 예, 버킷핸들 테어에서 리덕션이 정말 잘 안 되는 경우도 겸하게 되는데 테크니컬 팁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상학 교수님께서 사실 라테랄 그 미디얼 버킷핸들은 리덕션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라테랄 버킷핸들은 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덕션이 안 되면 디스코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래된 뭐 버킷핸들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원 스티치 리페어를 해놓고 이렇게 계속 밀어가면서 조금씩 더 꼬매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증상이 있는 김상환 선생님, 증상이 있는 파라메디컬 시스트가 동반되는 경우 수술 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김정민 선생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다. 저 메니스칼 시스트를 김성환 교수께서 꼼꼼히 디컴프레션 하시고 메니스칼 서저리 이후에 저기를 리페어까지 해주시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게까지 큰 파라메디컬 시스트가 디스코이드 메니스칼에서 동반되는 것은 보지는 못했고요. 저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시스트가 수술 여부 결정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만약 수술을 하게 되는 결정한 환자가 파라메니스칼 시스트를 동반하고 있다면 이제 수술할 때 인프라메니스칼 포탈 등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포탈을 사용해서 디컴프레션을 같이 시도하고 있고 수술 여부 결정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련의 좀 디지즈 스펙트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펠로우 강병률입니다. 이상학 교수님, 김종민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 리쉐이핑 수술에 대개 8mm의 이제 두께를 남기는데 그렇게 해도 결국 익스트루전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남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애들에서 많이 남긴 게 결국 심ptom을 남기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나 미디얼 메니스커스 미드바디의 위드스를 참고해서 소아나 어른이나 하라고 생각은 하고 그게 되게 한 10mm 가량 됩니다. 그래서 8mm, 6mm는 좀 작은 것 같고요. 10mm를 생각하는데 많이 깎아줘서 일단 호리젠탈 파트를 다 없애고 특히 아래쪽에 이제 플랩 테어를 잘 없애주는 게 여러 가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많이 찢어진 것들은 나중에 보면 줄어들고 익스트루전도 생겨있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찢어지기 전에 특히 소아의 경우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정민 교수님도 간단히 답변 드리면은 그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를 들어 12mm 남기고 수술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상학 교수와 같은 기준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께를 두껍게 남기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고요. 그 두께가 그 벽돌 모양으로 두껍게 남기시는 분들이 특히 이게 이 환자들이 어리다 보니까 슬관절 분야가 아니라 소아서전들이 이제 많이 수술하시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더더욱 그런 일들이 조금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카틀리지 손상도 수술 후에 조기로 좀 더 생기는 것을 본 적도 있고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웨지 모양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메니스커스를 로만 쉐입으로 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몇 미리를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는 콜라겐 기형의 쉐입의 문제에 하이퍼 모빌리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더라도 이 디스코이드의 내추럴 코스를 인위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볼륨이 감소한다는 경고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페일러 패턴도 아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볼륨이 점점 감소되는 게 아니라 중간이 테어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익스트루전과 서브록세이션, 시스트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클로즈 팔로우업을 환자와 잘 라포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그래도 기존의 학회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했다는 의의를 좀 두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슬관절학회에 감사를 드리고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디스커션을 했던 우리 이상학 교수님 김종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지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